내가 캠핑 입었어. 1박 2일. 웃음 참기. 코빅의 사랑과 예스 올도. 아, 그거 재밌겠다. 그거 이제 그 카메라를 저희 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 금지어를 누가 했다. 그러면은 얘를 끌고 나가는 거지. 저희 PD들을 갑자기 방으로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던데. 구단 영상 같은 거 좀 아이디어를 좀 몇 개 내봤는데 일단 마피아가 일단은 제일 적합한 거 같긴 하더라고. 오. 그런 이제 다 해본 마피아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제 좀 프로페셔널한 마피아라고. 그러니까 직업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섭외도 다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김승서 PD만 믿고 컨텐츠 준비를. 아, 그럼요. 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그럼 걱정... 찍고 싶은 대로 우리는 한번 찍어보는 걸로. 좋죠. 네. 하나, 둘, 셋. 아, 저 방송이 다 됐네. 네,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제주 이번에 새로운 담당 PD 김승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는 게임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마피아 게임인데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마피아 게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피아, 잘해. 그리고 의사, 경찰, 그리고 시민 이렇게 있죠. 프로페셔널 마피아는 기존의 마피아 게임에 특수 직업이 추가된 게임입니다. 만약 밤동안 마녀에게 지목당한 플레이어는 다음날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마담, 지목한 대상의 능력을 무효로 만듭니다. 만약 마담이 지목한 대상이 경찰이라면 그날 밤 경찰이 조사한 대상은 무조건 시민이라고 공표됩니다. 그림자, 홀수번째 밤에는 신분을 감출 수 있는 능력을, 짝수번째 밤에는 절대 죽지 않는 무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수번째 밤에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면 능력을 사용해 시민이라고 발표됩니다. 짝수번째 밤에 마피아의 지목을 받는다면 죽지 않습니다. 스나이퍼, 밤마다 아무나 한 명을 지목해 죽일 수 있습니다. 장의사, 게임 진행 중 원하는 때 죽은 사람 중 한 명 신분으로 변신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신분이 속한 팀의 승리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지목한 사람의 신분이 경찰이라면 장의사는 다음 턴부터 경찰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위 특수 직업은 중립입니다. 이들의 승리 조건은 오직 마지막 2인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피아 여보세요? 마피아는 소리를 확인해주세요. 지켜주시고요. 스나이퍼 여보세요? 스나이퍼. 경찰 여보세요? 경찰은 일어나서 한 분을 지목해주세요. 지켜주고요. 의사 여보세요? 네, 지켜주고요. 마담이 여보세요? 지켜주고요. 그림자 여보세요? 지켜주고요. 장의사 여보세요? 장의사 지켜주고요. 자, 진입해 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밤이었고요. 경찰이 알아낸 건 마피아입니다. 잡고 가는 게 낫고. 아까 좀 죽으면 또. 아, 근데 전파가 경찰이 전에. 아, 장의사도 있다. 장의사 있네. 전파가 다르게 잡고 할까요? 아니, 장의사 있다. 그래도 경찰이야?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잡아도 괜찮은 게 잡아 일단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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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지금 나오면 돼. 히드야? 나와. 나와. 나와야지. 우리 PD님. 뭐야? 형이라고? 마피아. 마피아. 설마? 야, 아니야. 얘 망태야. 형 뭔데요? 나 마녀야. 마녀. 마녀.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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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절고 있어. 나 마녀인데? 마녀 없는데? 피디가 좋았어. 왜 나 찍은 거야? 아니, 저거보다 계속 저 의심하시길래. 마피아. 마피아. 자, 기회 불러주세요. 별로 없으십니까? 예, 마피아 파이팅. 자, 사랑하셨습니다. 자, 먼저 마피아 여세요. 마피아. 마피아는 선택해주세요. 네, 수고하시고요. 스나이퍼 여세요. 스나이퍼.
경찰 오세요, 경찰. 네, 숨으시고요. 의사 오세요, 의사. 쉬어주고요. 마담이 오세요, 마담. 쉬어주고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알아낸 건 시민이고요. 태현이 형과 정민이 형이 사망하셨습니다. 저 서울이 형 조사했는데 어. 어? 마담이 저한테 쓴 것 같아요. 아니 안 나왔어. 안 썼어. 형 뭔데요? 뭔데요? 이만식이시죠? 아니 의사면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의사면 나와도 돼요. 어차피 경찰 살릴 필요 없으니까 형 살리면 되니까. 이게 맞아. 성욱이 형 그 착한 쪽 아니에요? 착한 쪽 그런 거 같아. 아까 승섭이 형 나올 때 성욱이 형만 말 안 한 거 같아. 나는 항상 취미도 말 못 하는데 형이도 진나이프 걸리신 거 같아. 너무 얼마나 느꼈어. 근데 여기 느낌이 약간 쎄하긴 해. 살짝 쎄. 장의사. 아 느낌 온다. 느낌 괜시 느낌 온다. 느낌 온다. 그 좌파에 분명 착해 보이셨는데 지금 뭔가 다 살기가 느껴져. 살기가 느껴져요. 진짜 진심이 느껴져. 장의사 느껴져? 느껴져. 근데 일단 죽이고 가긴 해야 돼. 형 뭐야 그럼? 형 뭐야? 어디? 난 시민이야. 그냥? 일반 시민은 아닌데 시민이야. 나 장의사야. 그럼 누구 마피아네 그러면? 아 잠깐만. 아직 안 썼어. 어. 그럼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미래 죽이는 거. 그럼 너 죽이잖아. 바꿨다. 바꿨네. 마피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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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해. 못 쓸까봐. 조사해. 아니야. 다음 판에 조사해. 그냥 조사해. 조사할 필요 없어. 조사 안 돼. 마다. 조사해. 너 어차피 바꿔. 무조건 바꿔. 바꿨어. 어차피 바꿔. 죽이고 와. 아, 죽이고 하는 건 안 된 것 같아. 아니 왜 날 죽이고 가냐. 형 뭔데? 장의사야? 착한 쪽은 절대 안 장의사냐고 보니까. 의사야. 의사라고? 아니 의사였어. 진짜지? 나? 어. 나 희도 살렸어. 근데 두 명 죽었잖아. 그래 두 명 죽었잖아. 다른 사람이 찍은 거지. 근데 진짜 말해? 진짜 말할게. 어 말해. 장의사였는데 내가 정민이 찍었어. 근데 의사로 바뀌었어. 형 너무 늦게 나왔어. 왜냐면 여기서 의사라고 확신을 했는데 의사라고 그래! 아니 씨 지금 어차피 날 물고 갈 건데 이렇게 물고 갈 건데 내가 나올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나왔어야지. 나와야 돼. 넌 뭐야? 난 착한 거. 그래 너 뭐야? 너 착한 건데 아, 좋은 거야. 좋은 거 뭔데? 여기 의사가 없잖아. 없다. 야 정민을 찍었는데 경찰이야. 의사는 솔직히 말해요? 저 의사예요. 뭔 말도 안 돼. 얘나. 찍어서 의사가 됐다니까. 아니 있잖아. 저 억울해요. 자기야. 아니 나 쳐라. 그래 널 살릴게 계속. 계속 죽이셨잖아요. 야 그만. 만약에 아담이 나가. 쟤 잘 들어봐. 얘가 나한테 계속 늦게 나왔다 그랬어? 근데 지가 제일 늦게 나왔어. 아니 신분을 안 밝힌 거지. 아니, 그래 형, 나도 신분 밝히면 어차피 몰게 돼. 안 밝히지. 아니, 거짓말 치고. 야 너가 찬경 몰아가 나가 너무 몰리니까 그 사람을. 그래. 뭘 마피아. 얘 마피아 아니야. 자 침에 불러주세요. 그 진짜 일단 의사 살리고 봐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의사 나오는 것도 이상해요. 저가 의사인데 의사로 하니까 무조건 뭐가 있으니까 죽이고 저의 신분을 안 밝히려 했죠. 그래서 저는 희도를 살리고 그렇게 가려 했죠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신분을 밝히는 게 이상하니까. 자 별로 끝인가요? 자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 사망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스나이퍼 여하세요. 죽여주시고요. 경찰 여하세요. 죽여주시고요. 마담 여하세요. 죽여주시고요. 장의사 여하세요. 죽여주시고요.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찰이 알아낸 건 시민이고요. 죽였을 것 같아. 서경이 사망하셨습니다. 됐다. 누구 찍었어? 그럼 마담이 없네. 누구 찍었어? 장의사. 마담이 없는 가정하에 저는 형 찍었거든요. 나 찍었지. 네, 나 시민 나왔지. 근데 형이 갑자기 마피아로 몰았잖아요. 어? 아니 이 형이 장의사인데 마피아를 바꿨다고 해서 그런가? 제가 근데 형 조사했어요. 아니 마담이 있어. 그럼 너 마담이 얘 마담이고 마담이 너 썼고 너가 그래서 찍었는데 시민이 나온 거야. 마담이고 나 마담이고 의사라 그랬잖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고 여기 스나이퍼 아니면 마피아 하나야. 여기 스나이퍼 아니면 마피아 하나야. 주승이를 일단 죽여야 돼. 어쩔 수 없이 주승이를 다음 가면 안 돼. 아니 얘 일단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되고 얘가 무조건 마담이야. 아니, 마담 그림자라고. 형 그림자 마담이에요. 마담 어 그래 마담 그림자. 자 그만 아 그림자 마담 주세요. 그림자네. 그림자 마담 주세요. 형 지금 일단 형 아 저 일단 믿고 주승이. 아 얘 간다니까. 그래 그림자 마담 아니다. 다 일단 이번 차에 나 죽이면 어쩔 수 없어. 너 못 이겨. 아 절대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손해 봐도 형. 너도 못 이겨. 너 일반 시민이야. 아니야 얘들 이기게. 야, 그만. 죽어 그냥. 자, 선택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돌아오셨습니다. 아, 다음 사진 내 찍어도 그림자 안 나오잖아. 흩뜨려야 되지. 아, 얘 일반 시민인 것 같아가지고. 아, 밥이 좋습니다. 먼저 마피아 오세요, 마피아. 주시고요. 경찰 오세요. 네 번째 방입니다. 네, 숙여주시고요. 마담 여보세요. 숙여주시고요. 아, 진입 알았습니다. 경찰이라는 건 시민이고요. 재민이 형이 사망하셨습니다. 야, 너 끝났다. 여기야, 너도 마피아야. 뭔 소리야? 됐어, 끝났어. 나 의사라니까. 아니, 야, 태현이 형이랑 네. 정민이 형 죽었을 때 네. 의사가 둘 중에 한 명 있었어. 네. 근데 아무도 안 나왔잖아. 그러다 갑자기 나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장의사야? 그랬는데 장의사 아니래. 그냥 의사래. 아무 말도 안 하다 그냥 의사를 했다가 그러고 갑자기 자기가 장의사였는데 정민이 형을 찍어서 의사가 됐대. 그 다음 판에 이제 마피아를 찍은 거야. 마피아를 변한 거지. 그래서 이제 죽인 거야. 왜냐면 지금 얘보다 내가 더 그거 의심스럽거든. 아니야, 내가 그림자 플레이. 봐봐. 이수야. 봐봐, 너가 경찰이잖아. 시민이 이기려면은 얘 찍어야 돼. 얘 그림자네. 형, 그림자 그런 거 아니죠? 나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야. 아니고 형 스나이퍼죠? 아니 아니고, 절대 아니야. 스나이퍼. 이 사람이야. 무조건 마피아야. 아, 승섭이 형이 확실하게 마피아를 죽었잖아. 지금 혼자 확실하게 죽었잖아. 난 처음부터 진심이. 얘 안 찍으면 진심이 진다니까. 진심이 한 명도 안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진심이 나랑 성우 형밖에 안 나왔어. 근데 네가 나 찍어서 나 시민. 야, 근데 희도야 봐봐. 아까 너가 나 찍었었잖아. 근데 나 시민 떴었지. 그걸 많이 태현이 형이 찍었잖아. 태현이 형. 많아? 내가 장의사, 내 힘이 떴잖아. 의사면 뭐? 누굴 우승시키냐요 지금? 아니라고. 이거 지금. 뭔가 경찰 되니까 뭔가 주인공 되게. 아니니까 힘이. 자, 5. 절대. 4, 절대 아니야. 진짜. 3. 나 그림자 아니야. 나 힘이. 2. 1. 진짜 잠깐. 아, 말하지 마세요. 투표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최후의 불러주세요. 최후의 불러주세요. 마피아야 무조건. 진짜 무조건 마피아고 절대 의사를 뽑을 사람이 아니야. 자, 선택해주세요. 하나 둘 셋. 태현이 형이 사망하겠습니다. 마피아 주세요. 아유 마피아. 너를 죽이겠냐. 갑자기 장애사야. 마지막에 태현이 뽑은 이유. 아, 태현이 형이 예전부터 예전 게임을 배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 게임을 그림자의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져. 못 믿었어요. 자, 태현이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와 너무 이게 와 지금 여행 가지대. 와 정말 아, 이거는 와 찬이 형 개입니다. 와 어떻게 이걸 마피아를 우승시킬 수 있는지 진짜 제가 이 딱 그 플랜을 다 말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더라고요. 우승하고 싶진 않았는데 뭐 희도가 절 도와줬네요. 하고 싶지 않았다고? 제일 좋아해. 바라더라고. 아, 재밌게 하려고 계속 끌었는데 태현이가 마지막에 딱 한 변론 듣고 와 얘 똑똑하다. 말 잘해. 아니, 이거하고 서로 못 믿어줬어. 단합이 안 돼 이제 단합 안 돼. 오늘 이거 다 기획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성공적이었던 거 즉흥으로 이렇게 모여서 게임을 이제 시작했는데 모르겠어요. 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뭐 소소한 웃음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재밌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또 제 2탄 떠오르는 이제 또 유망주 PD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많은 구독과 조회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